그 왜 운동 선수들도 예. 루틴이 있잖아요. 막 그렇죠. 저도 이거 게임 할때 루틴이 하나가 있는데 예. 칼바람을 한판 하고 그 아드레날린 조금 나온다 싶을 때 이제 그 타자 치는 걸 하거든요. 근데 그 투어라인 그러면 어디 이런 거 있나요? 그것도 랭킹이 있어요? 그 랭킹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러 모드마다 주는 경험치가 있어요.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 레벨이 올라가고 그 레벨로만 이제 순위를 따지거든요. 그러니까 레벨로는 그렇고 네. 실력으로는 뭐 상위 99%라고 그랬잖아요. 99%? 안 되네? 상위 99% 아이언이잖아? 승리는 99%였나요? 네. 신청한 뒤로 이제 하루에 30판씩 하면서 한 600판, 700판 정도 더 쌓았어요. 와. 근데 한 판도 안 잤어요 그때. 승률이 지금 온라인 승률 99%네요 그러면. 네네. 99.68% 67% 될 거예요. 미쳤다 미쳤다. 좋네요. 그러면 칼바람 한판 해야겠네. 루틴입니다 루틴. 아 오케이. 시야 보여줄게. 일단 승률 한번 보여주시죠. 승률 보여드리자고 네. 하면 이제 롤 장기지만 한다고 그러시죠. 와 미쳤다. 이렇게 네 여기다가 시간을 받아버렸습니다. 2183판을 했는데 네, 그 중에 7판 7판을 거예요. 제외하고 다 이겼네요. 네 처음에 한 이제 100연승 200연승 하다가 한번 졌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1패씩 1패씩 하고 하다 보니까 실패가 돼버렸네요. 이걸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다리면 오나요 사람들이? 그 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잘 안 오고요. 한번 해볼까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요령은 무엇인지 살짝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계정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. 다시 똑같은 조건. 와 프로페셔널하네. 순식간에 따닥 되네요. 연습했어요. 아 여기 나오려고? 네. 한번 들어오셨는데 해볼까요? 해보죠. 재밌겠다. 어떤 느낌이냐면 네. 그 딱 이제 주제가 뜨고 단어가 뜨잖아요. 네. 그럼 이 단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맞추면 되는 게임. 그죠. 정말 정말 간단한 게임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기 뭐지라고 채팅. 네. 롤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 범죄도시 악몽 자이나. 네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맞추세요 혹시? 네 이렇게 맞추면 돼요. 뭐야? 아니, 아 처음에. 10초가 지나면 힌트가 이렇게 뜨는데 그러니까 힌트 보고 맞추세요 평소에? 아니요 그냥 바로 아. 바로 단발할게요. 삼성화이트 트위치거든요. 그냥 말하는 거죠. 그냥 말해놓고 아. 이제 이 사람 조금만 기다려주다가 예. 힌트 하나 뜨면 서줍니다. 아. 이거는 그냥 챔피언이니까 이건 너무 쉽죠. 근데 저분 느리네요. 근데 제가 타자가 아 저런 분들이 계셔요. 알려드리면 아, 알아요. 이 디어 어디냐고. 이건 전투기에 제가 쓰라고. 오 저번에 맞췄어요. 빠르시네요. 예. 이거는 끝에 일단 챔피언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. 제천대 성오공이었죠. 아 그래도 알려드려야죠.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? 아니 저는 안 싸웁니다. 뭔가 욕을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아직도 이 게임을 모르겠어요. 하다 보면 유저층에 그 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자이야? 후방 지원이라고 네. 퀸이 궁 쓸 때 한 번 타잖아요. 아 그걸 후방 지원이라는구나. 한 번 탈 때가 부기. 네. 이거는 카타리나 W인데 단검 그냥 자기 머리 위로 쏙 던지는 스킬. 와 미쳤다. 아니 준비랑 승부. 와 다 알고 계시네. 승부는 너무 유명한데 준비는 몰랐네. 아니 이거 뭐죠? 이거는 많네. 아까 저 니코 할 때 했던 거. 아 꽃망울. 네 꽃망울 턱받이.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갬플랭크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. 아 사기 진작. 네, 갬플랭크 스킬인가? 그렇죠. 예 맞아요. 근데 지금 사기 진작은 궁극기예요 저게? 궁극기 강화하는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. 아 그러네 그러네. 바로 나가 버리네. 도망가 버리네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. 챔피언이랑 관련된 스킬 나오고요. 스킬 나오고요. 아이템 나오고요. 그리고 전장이랑 모드도 나오는데 왜냐면 얘는 이제 소환사의 협곡, 활발한 나라, 아~ 뒤틀린 숲 이런 거 네. 전장 이런 나오고 모드는 이제 유아랩도 무작위 총력전. 네. 나 도미니언 아니다. 암흑의별, 불의 축제, 프로젝트 과충전 모드? 네, 그런 거 나오는 편. 저는 그런 거 한 판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다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. 롤체에서도 나오는데 롤체는 이제 스킬 이름이 살짝씩 달라요. 그리고 시너지 나오고요. 그럼 아이템도 들어오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들어오는데 꼬마 전설이 와, 저 너무 많아요. 저 꼬마 전설이가 진짜 이게 제일 맞추기 힘들어요. 저. 좋습니다. 그럼 가볼까요 다시? 네, 좋아요.
정도가 한 2,800개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알아본 걸까요? 헐 나왔죠 지금? 전사들 가는 치감템이거든요. 네. 맞춰보시고. 아 화공펑크 사슬검. 네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답을 알려줍니다. 여신 카시오페아. 여기 나온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? 롤체 스킬이랑 그냥 스킬이랑 다른 게 야소 스킬이거든요. 이거 롤체 스킬? 롤체 야소 스킬. 원래 야소 스킬은 저런 게 없어요. 그니까요. 콜 하세기 이거 하는 거 강철 네. 폭풍이고 이거는 저로? 몬스터도 있습니다. 어, 저 장로드래곤. 장로드래곤? 아 장로드래곤. 아 왜. 이거는 그거죠. 신화템 상대 등 뒤로 탁 이동하는 거. 아 자격의 발톱? 네 맞아요. 그냥 맞추는 것보다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황야의 폭주족 원드리고 좀 네모네모한 기계를 타고 있어요. 네 마이킹 트린다. 맞아요. 잘 하시는데요? 이거는 성탄절 이렇게 있는 챔피언이 없어요. 비유 비유 이응이 없는 챔피언. 그 챔피언이 아니면 뭐냐면 롤체 꼬마 전설이 같은 거. 아 성탄절 방울이 네. 이렇게 되면 스킬이네요 이건. 그쵸. 이응으로 시작한 챔피언이 무슨? 네. 그래 모르겠어요 이거. 이거는 자이라 패시브인데 주변에 꽃이 계속 생성되는 가시정원. 와 머릿속에 다 있어. 일단은 와 싹보인물 이분 잘 맞추시는데 근데? 아, 다들 근데 잘하네요 갑자기. 네 잘하시네요. 그럼 바로 맞춰볼게요. 기강이라는 게 네,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강 잡아주시죠 한번. 잡겠습니다. 바로 이제 보이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오케이 기강 잡아갑니다. 이거는 룬이에요. 아 룬도 있구나. 네 이거는 룬우궁입니다. 진짜 보자마자 바로 나오시네. 아니 저는 근데 끝올라이드 하면서 느꼈던 게 네.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. 옆에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죠. 뭐 검은 알리스타 굉장히 희귀한 스킨인데. 야 좋습니다. 일단 압도적으로 또다시 제가 네. 봐가면서 해줬는데 네. 좋습니다. 이거 막판으로 갈까요? 막판으로 갈까요? 이거 아, 완전 네. 찍어 눌러주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치명적인 건물입니다. 뭐예요? 피오라 패시브예요. 약점 드러나고 그 이게 오히려 쉬운 게 긴 단어들은 네.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맞네 잘 보이고요. 아이템 350은 가격이 그죠. 가격까지 외우셨어요 혹시? 조금 높은 상위템들은 안 외우고 하위템들만 좀 외우는 뭔가 뒤에 감이 안 온다 그러면 꼬마 전설이를 생각하시면 돼요. 아 어씨 뭔가 혼돈의 피읍기읍으로 야 찍어도 이렇게 잘 맞추네. 혹 그런 게 없잖아 그죠. 이거는 이거 뭔가요? 원래 볼베 궁이 폭풍을 부르는 잔데 그죠. 얘가 롤체로 넘어오면 스킬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. 롤체도 해봤어요? 한 10판도 안 해봤다. 와 근데 이걸 다 외웠어. 이것도 뭐예요? 이것도 꼬마 전설. 아 얘도 꼬마 새해 야수 배불뚝이 해가지고 이거는 아트로스크 스킬입니다. 아 다리키는 거 그냥 바로 맞추겠습니다. 마법 꼬마 사료 얘도 잘 보입니다. 마법. 이건 뭐예요? 엘리스마라고 꼬마 전설이가 있어요. 이것도 꼬마 전설이야? 네. 이거 원래 이제 롤 단어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이 롤체 꼬마 전설을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. 아, 저는 이제 적응이 됐어요. 야, 저 아, 앞에서 그렇고. 그때 만든 거라 아주. 아, 벌츠궁입니다. 이거는 많이 생소하실 분들 있을 텐데 뭐죠? 넥서스 공성전이라고 옛날에 모드가 있었대요. 아, 저는 한 편도 안 해봤는데 그때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단어가 2,800개가 되다 보니까는 도라이방? 도라이방 아, 불닭 아니 네. 비읍닭 나오면 바로 그냥 불닭이 나오잖아요. 불닭 맞아요? 네 맞아요. 불닭 팔랑이입니다. 아, 팔랑이가 또 그거예요. 꼬마 전설이 어. 뭔가 스킬 하고 있구나. 날바리? 날바리? 칼날 편할 분이 큰 놈이 피피크는 아, 그 어미가 네. 어 이겼네 끝났네 네. 이게 80점이 어떻게 나오나 1대1을 했을 때 먼저 네. 맞추면 8점을 먹어요. 그거를 10라운드 동안 먼저 맞추니까 80점이 돼. 자, 아무튼 오늘 이렇게 현서님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또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또 군대를 가신대요. 아 아니게 됐어요? 아 네 맞습니다. 안 가게 됐다고요? 아니요 아 가게 된 네, 거죠? 가게 되었습니다. 아씨 안 가게 됐다는 줄 알았네. 다짐. 아침이요. 그럼 깔끔하게 나라 네. 잘 지키고 오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.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
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 컷. 고생하셨습니다.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? 네이버 카페. 뭐? 야!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갈 거세요.